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일생 가운데에서 황금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모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가장 꿈이 많고 그리고 의욕이 왕성한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은 이런 시대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10대와 30대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지금 이 시대는 10대에서 30대 가장 꿈이 많고 의욕이 왕성할 이 시기에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도전을 받다 보니 수많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꿈은 점점 상실되어 갔고 그리고 의욕도 상실되어서 최근에 정신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울증이 정신질환 가운데 가장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인데 이 정신질환 가운데 우울증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느냐 하면 어느 세대이냐면 10대에서 30대까지가 놀랍게도 우울증이 가장 많이 발병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꿈이 많은 나이에 가장 의욕이 왕성하게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의 취업은커녕 어느 직장이라도 웬만하면 들어가고 싶은데 취업문이 대단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좌절하게 되고 우울증에 깊이 빠져서 때로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그리고 불행에도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이 자살 사건들을 신문지상에 덮으면 온 지면을 가득 채울 만큼 아마 자살 사건은 날마다 보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녀를 둔 이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그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고 메여집니다. 자녀가 어린아이든 어렸을 때든 출가한 자녀랄지라도 이 자녀는 나이가 50이 가고 60이 지나가서 70이 된 그런 나이가 점점 들어도 부모님이 바라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항상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이 마음을 잠시라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자녀의 마음속에 근심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늘 조마조마한 자녀에 대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늘 조바심 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때는 염려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녀들 꿈을 잃었을 때에 의욕을 상실할 때 부모님은 이 자녀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어쩌면 울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것은 없고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출간 이 아이가 항상 생활에 안정이 되지 못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부모님 탓인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내용은 한 가정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배경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독자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성경에 보게 되면 남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어떤 사고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 성경 강조하기를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이 독자 아들, 외동아들입니다. 모자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이 두 사람만 서로서로 의지하고 살아간
봤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청년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바라볼 때 평생 이 아들이 어머니의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울 때 같이 울었던 어머니, 이 아들이 웃고 즐거워할 때 같이 웃고 즐거워했던 그 어머니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내 아이가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좋아했고, 내 아이가 가슴 아플 때 나도 가슴 아파했으며, 어쩌면 내 희망이 내게 주신 이 자녀인지 모릅니다. 늘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아버지 어머니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늘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는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 사람의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많게는 30대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꿈이 사라졌습니다. 유일한 의지할 곳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홀로 남은 이 여인은 참담한 마음에 괴로운 고통 속에서 그런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오직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이가 먼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시체가 됐을 때 굳어져 버립니다. 죽은 사람은 지금 성경이 배경하고 있는 이 유대 문화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 동일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완전히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서 다 묶어버립니다. 이 청년은 지금 온몸이 묶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숨을 쉬지 못합니다. 썩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년, 죽은 이 청년의 모습은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 내 아이는 살아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아이, 의욕을 상실해버린 아이, 그나마 우울증까지 와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아이, 자신감을 점점 잃어버린, 세상에서 점점점 도태되는, 뒤로 쳐져버리는 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는 환경에서 저 아이를 묶어놔버리고 숨을 쉬기조차 답답한 이런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부모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점점 썩어 들어가는, 심장이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부모의 속을 썩게 만드는 이런 모습,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이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의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온 인류 전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를 가리켜서 대상이 없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나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온 인류를 사망 가운데로 몰아넣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강조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역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죽은 아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성경 강조합니다. 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세상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분명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죽은 아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무관심하지가 않습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눈물 흘리는 그 여인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내 자녀는 내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타는 마음을 자녀가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속에 지금 타들어가는 자녀에 대한 애타는 그 간절함, 이 소망, 주여 내 아이가 다시 꿈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의욕을 상실하신 이 의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아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사회와 이 민족과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런 바람을 가진 부모님들이 오늘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는 이 한 여인, 주님께서 성경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그 눈물은 헛되이 보시지 않습니다. 관찰하시면서 보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녀를 위해서 우실 때에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마저 아버지마저 좌절해버리면 그 자녀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린 이 아들 앞에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하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사건은 성경에는 독특한 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전부 눈물을 통하여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다 회복시키는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아들 데리고 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아브라함이 내쫓았습니다. 부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사막 가운데 사막입니다. 지옥의 사막으로 불리는 지금도 그 부엘세바에는 지열이 40도 이상 달아오르는 곳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이 나무 한 그루 구경할 수 없는 곳에 두 모자는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하갈 어머니는 어린 이스마일이 차마 내가 저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분명히 하갈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눈을 밝혀주시는데 보이지 않던 곳에 울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바로 사막에 샘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퍼고 퍼내도 물이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울고 났더니 샘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울지 않을 때는 샘물이 없었습니다. 바로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눈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는 사랑 자녀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의 통곡의 기도는 위대한 구약 역사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기름부어 세웠고 둘째 왕인 다윗을 기름부어 세운 그 위대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사무엘은 위대한 아들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이 울증 걸려버린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 옆에 나와서 눈물로 간구하는 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여자는 이 기도를 통하여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시는 오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아들이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하십시오. 울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울지 말라는 이 의미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이 여인, 누구 때문에 웁니까?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이 여인.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눈물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울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울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웃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지 말라는 의미는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하시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지 말라 하실 말씀은 네가 울고 있는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한 여인이 울고 있었더니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끝없는 무한한 사랑 그리고 부활 사건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을 메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에다 손을 갖다 대십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썩은 시체에게 손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칫하면 예수님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관습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는데 그 법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민수기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시체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율법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미 이것은 판결이 난 법입니다. 누구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 손에 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손을 갖다 대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값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 이 시체 손대면 주님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범한 죄가 되어서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계속해서 안식일 날 또 병을 고쳐봅니다. 안식일 병 고치면 안 되는데 병 고치십니다. 오늘 시체 손대면 안 되는데 손대십니다. 이 사건으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눈은 혈안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관을 손을 대시는 순간 관을 메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경 대단히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관을 낸 자들이 선이 이렇게 말합니다. 멈춰버립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 이 길은 이 청년의 마지막 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슬픔의 길입니다. 통곡의 길입니다. 미래가 없는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막아버리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그 자녀는 다시 회복됩니다. 내 자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절망의 길을 막아버리신 하나님, 거기를 멈추게 만듭니다. 더 이상 못 나가게 만듭니다. 주님의 관을 막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주님이 버티고 서 계세요. 관을 막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오늘 이 말씀이 내 자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자녀야 일어나거라.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이 이 꿈이 다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부모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지식도 아무것도 세상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 못 일으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더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일어나서 그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이 눈물이 있는 가정을 웃음이 있는 가정으로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루를 시간을 시차를 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잠시 전에 통곡과 절망과 비가 나던 이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이 환경이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내 자녀는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꿔집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그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매듭지어집니까? 누가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는데 언제 퍼졌습니까? 언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갑니까? 죽은 청년이 살아났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마스터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이 관하여, 그러면 예수밖에 살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나는 내 육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사람으로 거듭나라 말합니다. 언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내가 거듭났을 때.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린 꼭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이 어떤 것인가요? 내 마음의 육의 것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부활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이 짤막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사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 부활 사건이 동시에 기록됩니다. 누가 부활시키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청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시대에 누가 예수 전합니까? 거듭난 사람이 전합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셔도 밖에 나가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란 말 한마디 못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만나는 사람에게 체면 찾지 않습니다. 자존심 찾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게 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사실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예수를 전하십시오. 성경 강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내가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 마음까지 내가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전달할 때에 성령이 그 사람이 임하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 자녀 때문에 더 이상 비관하지 말고 이 자녀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헛되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그 사람을, 어머니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청년을 살리는 이 사건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항상 지금까지 눈물 흘리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은 예수 안에서는 건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부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 축복이 이 한 주간에도 계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